요즘에 뭐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 뭐 중학생도 될 수 있고요. 성적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제는 생년월일로 보는 성적운이에요. 네. 어떻게 볼 거냐면 생년월일 끝자리 있죠? 끝자리가 1로 끝, 0에서부터 9까지 있잖아요. 끝난 숫자가. 그 끝자리별로 한번 성적운이 어떨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세 장을 뽑을 거고요. 과거, 현재 시점, 미래 이렇게 해서 총 세 장 간단 명료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세 장. 과거. 일자리로 끝나시는 분들. 네. 현재. 미래. 첫 번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준비하셨던 분들이 나는 될 거야 이렇게 자만심을 갖고 시작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조금 공부가 되거든요. 기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게 3일도 못 가요. 즉 초심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이분들은 초심을 버리세요. 초심을 버리고 지금 현재 시점 기적이라고 지금 뜬 카드, 지금 이 마음만 잘 정리가 된다면 시험을 붙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혼란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허영, 내가 처음에 그냥 붙을 수 있을 거야와 그리고 기적, 지금 이렇게 공부가 잘 되네 하는 그 혼란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잘 잡으셔서 가시면 충분히 붙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자로 끝나시는, 생년월일이 2자로 끝나시는 분들. 네. 세 장 들어갈게요. 과거. 현재. 네. 2자로 끝나시는 분들은 내가 지난번에 실패했던 시험이었거나 또는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해봤던 거기 때문에 경험인 거죠.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과거를 토대로 지금을 잘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붙을 수 있습니다.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취업운이 강하신 분들이에요. 좀 네. 좋다는 거죠? 좋죠. 면접을 본다거나 또는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 이런 식으로 내가 가고 싶은 자리에 갈 수 있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좋은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이번에는 생일자가 3자로 끝나시는 분들. 과거. 현재. 미래. 지금 내가 과거에는요, 내가 이미 이 일을 해왔던 사람이었거나, 그러니까 즉 내가 경력직인데 이 시험이 필요했던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험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붙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완벽한 준비가 필요하세요.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랑 시험은 다르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충분히 붙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3자로 끝나시는 분들은 자만하지 않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4자로 끝나시는 분들. 네. 네, 일단 4자로 끝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이 꽤 오래되셨던 분들이에요. 기본 몇 년씩 준비하셨던 분들 같아요. 자, 그렇지만 이 난관에서 오는 거는 내가 정말 이렇게 공부를 해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들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그 직업을 위해서 태어난 본능적이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꼭 하는 사람들일 거고요. 이 시험이 내 인생에서 직업으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살면서 꼭 필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무조건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공무원 느낌. 그래서 한 몇 년씩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낭비했는데 어떻게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5자로 이번에는? 네. 생일자가 5자로 끝나시는 분들. 현재. 미래. 자, 일단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번 이 일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다가 다시 시작하신 분들, 다시 마음을 잡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거를 해야 되나, 정말 해야 되나 마음을 먹고 하게 됐다면 그 마음을 잘 다스려서 내가 이 일이 나에게 필요한 일이다, 자부심을 갖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에도 자신감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시 시작을 한다는 거에 굉장히 불안과 암울하다는 생각이 벌써부터 들어가 있어요, 머릿속에. 그거만 떨치신다면 이미 했던 거잖아요. 다시 할 수 있어요. 네, 충분히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시면 시험에 충분히 붙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6자로 끝나시는 분들. 이렇게 튀어나온 거는요, 그냥 이렇게 까는 거예요. 과거, 용서. 균형. 이분들은 굉장히 선비 같은 스타일 같아요. 불안. 자, 내가 이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피성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이 시험을 봐야 되나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시험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시험인가, 아니면 누가 준비하라고 해서 했나, 그게 가장 나에게 필요한 것 같고, 현재 시점 균형을 잡으세요. 균형을 잡으셔서 가고 싶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거예요. 미래가 불안 카드가 떴죠. 저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거, 나한테 필요한 거를 다시 찾으세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